네, 다음 순서는 오늘 안디옥의 박간의 세 자매가 함께 뭉쳤다고 하는데요. 네, 안디옥의 세 자매뿐만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다섯 자매가 똘똘 뭉쳤다고 합니다. 특별히 멀리 김해에서도 성탄절을 위해 이 자리에 초청으로 왔다고 합니다. 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독수리 오자매와 아이들의 무대, 하늘엔 영광, 땅에는 평화 함께 함께 볼까요? 보시겠습니다. 오메, 오늘 집이 가족들 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해서 모였담서. 집이 더 춤춘가? 나도 오늘 박자매로 끼워줘봐. 나도 춤 한번 춰보게. 음악 접어셔, 큐! 세상 어두워져 소망을 잃어가고 곳곳마다 탄식 소리 넘쳐나는데 빛을 세상에 천사가 나타나 만 백성의 기쁜 소식 전하였도다. 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.